되게 던전이었어. 랩업용 같은 거지. 그러게, 랩업용 던전이. 갑시다. 교회가 설치된 니코시아 대륙 중, 니코시아는 대륙 중앙에 데이시르 시티 건너 대륙 남단에 있다고 한다. 네. 남쪽으로 갑시다. 오케이. 아 이거 원래 끼고 있던 것도 방어용 곰이었는데. 아 크리사우르 껴줘야 되냐. 크리사우르? 이거 그냥 부서질 것 같은데. 마그니 저거 바로 가는 거거든. 저거는 한계력이 되게 낮아가지고. 소드브레이커라도 사줬어야 됐나? 소드브레이커 괜히 팔았네. 오! 소드브레이커를 발견했네. 이게 뭐지? 말하자마자 잘됐다. 소드브레이커. 아 소드브레이커도 지금 쓰는 그때 쓰는 거면 되게 약한데. 약하지. 사실 그게 좋긴 좋은데 1,500원짜리 에너지 서클? 아우 귀찮다. 80이나 100이나. 안녕. 잘 가. 드래곤 브레스 300. 몰라. 어쨌든 남쪽으로 가면 되겠지 뭐. 나오겠지. 지금 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남쪽으로 가보자. 갑시다. 언젠간 나오겠지. 게이시르 시티의 남쪽. 아, 얘네들은 마법을 썼어야 되는 애들이네. 자, 제이제이. 실버에게 모여라, 이것들아. 오, 잘 막아. 역시. 에너지 필드 끝내주마. 없애줍시다. 에너지 서클. 끝. 오. 에스를 딱 어머려 들어. 좋아요. 두두두두. 어? 그렇습니다. 상자. 상자 또 열어줘야지. 과연? 데이전 세계. 뭔가 되게 실망했어. 나. 프리토리아 지마. 이렇게 좁은 길목 너무 싫어. 귀찮아. 둘인 줄 알았더니만. 어, 셋인 줄 알았는데 나. 어, 숨어있는 놈에 둘이나 더 있었구만. 백이. 강백이. 막기 대결이야. 막기 대결. 마법 파이어 블래스트! 마법. 쓸데가 없네. 팅팅이 아주 그냥 팅팅. 팅. 진짜 방어 대결이다. 방어 대결. 아 이거 얘 불차. 오 역시 세. 법사니까요. 역시 강력해. 괜찮아 괜찮아. 소드브레이커 싸구려 싸구려.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부러지네요. 한두번 맞았어. 대단하다 대단해요. 명중률이 너무 낮다.
어! 아! 못 막았네. 좋아. 에너지 필드. 전개의 시점이 왔다. 없애주자. 좋아. 방어해. 잘 막고 있어. 마법. 에너지. 서클이구나. 에너지 서클. 에너지 서클! 칸노? 명중률이 대단하네요. 도주네요. 도주네요. 한놈을 맞았어. 이거 뭐 그냥 개인 공격이랑 무슨 뭔 차이야 이게. 좀 더 싸. 단체 공격이 많아가. 어우 다 막아. 좋아. 방어의 기재 실버. 한없이 꼬미스 나네. 단체 마법은 의미가 없어. 잘가. 힘들다. 뭘 이렇게 잘 막는 거야? 진짜 정예 부대야. 그러니까 마방도 세. 마방도 저런 애들 제피르팔과 애들 털렸다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제피르팔관 애들도 엄청 센 거지. 아 또 위치가 이래가지고 저는 슈레 같은 애 빼고 차라리 제피르팔관에 정의 한 번만 주면 되겠다. 실버 빼고. 실버는 제피르팔관이 아니잖아. 이거 제가 버리고 제피를 팰 거래 정의를 하나 달라고. 아. 안 돼, 실버 나중엔 진짜 멋있는 애 한 번. 그때 멋있으면 되지. 아니, 실버 잘 막잖아. 그래, 그걸 인정한다. 막기 위해 태어났다. 절대 막어. 지혜의 반지 껴져가지고 마나톤을 늘려야겠어 이거. 이러다가 근접이 법사야 법사 김. 어? 근접이 의미가 없어. 역시 학자라서 검 좋은 거 껴주기 전에는 그냥 의미가 없어. 역시 무기가 깡패. 역시 상세이전은 무기가 깡패인 것 같아. 필살기 달려있는 검을 먹어야 돼. 지금 시라노가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만화가 없어가지고 길이 없네. 길이 없어. 속았네. 이렇다니까. 서풍의 강식 용서치 않겠다. 이정 배워봅시다. 뭐가 있나 볼까요? 우리 잘 가고 있는 거 맞을까? 모르겠어. 그건 그냥 망할 것 같았는데. 뭐 키워브? 어. 그래픽은 뭐 지금 대충 수샷으로 봐도 구리고. 그거 원래 망하려는 거 아니었어요? 망하려고 만든 거 아니야? 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의 착각이었나? 그게 잘 팔릴 리가 없어. 키워브는 원래 망할 줄 알았어. 우리가 방군이야. 걱정마. 그렇지까. 우리가 방군이야. 프리토리아. 내 이거 길 잘못 온 거면 어떡하냐. 그럼 망하는 거지. 쓸데없는 마을 또 가 있는 거 아니야 나. 그렇지. 화면이 계속 깨진다고요?
아 이거 진짜 화면 깨져? 아 이거 프로그램 바꿔서 그럴 수도 있어. 어 우리 프로그램 바꿨거든요.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좀 깨지는 것 같다고. 진짜 깨지나 보네. 어, 진짜 깨지나 보네요 전체적으로. 서풍이 역시 길이 너무 짜증나. 미로야 미로. 내 이래서 3랑 뭐지 2랑 이런 게 좋아. 템페스트가 훨씬 나아 이래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이 길 찾는 게 너무 귀찮아 진짜. 아 이거 아까 왔당기기 것이야. 아. 으 짜증나. 차라리 파판처럼 대형 필드맵이라도 있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어, 괜찮겠는데 이건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사실 맵도 없고 인카운터는 계속 걸리고 아 맞아 사전 다운 가능한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참고. 아 닉선점? 닉네임 뭐 선정 굳이 필요한가? 내 닉네임 별로 안 써서 상관이 없어 사실 그게 아니라 청색이 좀 캐릭터로 닉네임 잡으려고 그러지 아 어 그니까 나는 상관없다고 나는 어차피 그런 걸로 안 하니까 그렇지 난 내가 원래 쓰는 것만 그냥 쓰니까 야 흑태자는 안 된다며 흑태자라서? 어 흑태자는 안 된대 흑태자만 왜 흑태자만 막았냐? 살라딘 이런 건 되는데 태자만 이제 특별 취급 하는 거지. 존으로 줘, 존. 그런 건 괜찮지 않을까? 존. 왜? 필립. 막 이런 거. MBC 안 된다고? 그 필립이랑 존도 안 돼? 시라라도 안 돼? 어, 뭐야, 그때 댓글 보니까 뭐 이올리는 된다 그러던데? 아니, 살라딘은 안 돼도 필립이랑 존은 될 것 같아. 거짓말이었나? 응? 캐릭터로 안 나올 거지 안 나오지 않을까 NPC로? 그럼 이올리면 된대. 이올리는 왜 되는 거야? 그니까 필립이랑 존하다니까 살라딘의 어렸을 때 이름. 몇몇 캐릭터만 특별 취급해 준 건가? 아는 사람이 뭐지? 그런 이름을 선정해도 팔리진 않을 거야. 소세이 정도. 아니, 그게 아니라, 필립이랑 존. 아, 에이, 그래도 이올린 하면은 골수 매니아가 살 수도 있어. 이올린. 이올린이랑 그런 거 하면. 어차피 망할 게임 뭐 사냐고. 아니야, 매니아라면 살 수도 있어. 나는 안 사지. 아 뭔가 이상한데 나 헤매고 있어 길이 여기가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헤매는 것 같아 딱 보니까 본의 아니게 랩업 하는 것 같은데 나 아 이래서 지도가 있어야 돼 창세기전은 아 창세기전이래 서풍의왕시국은 지도 있어야 돼 어. 괜히 공략집 보는 게 아니야 이게 지도 때문에 귀찮아 솔직히 아, 나 원래 그냥 가지는 줄 알았는데 이거 자동으로 가는 거 아닌가? 원래? 너의 잘못된 기억이지 제피를 팰콘 가면은 웬만한 건 다 자동으로 이동되는데 진짜 아니야 뭐 잘못 뭐를 안 했다든지 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씨 빵이야! 나의 잘못된 기억이었다니 잘못된 기억이나 아니면 뭘 안 했거나 둘 중 하나죠 지금 대화를 누군가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대화를 안 했다든지 빵 슉슉 대기 고블린
말이야. 내가 고블린이나 잡고 있고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이정표 보자. 동으로 가겠군. 어, 동이다, 동. 어. 게이시루. 찾았네요, 길은. 다행이야. 길이 틀리진 않았어. 어, 헤맨 건 아니었어. 동쪽으로 가면 게이시루가 있어. 네. 가자. 아, 길이 없네. 아, 이건 어, 전에 봤던 길이 있어. 어? 길이 없어? 어, 내려가는 길 있을 텐데. 아, 여기 있구나. 동쪽으로 거고. 고래 잡으러도 가는 것도 아니고. 가자. 어? 오케이. 서풍이 노래 하나는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이건 뭐죠? 아이고. 하나. 하나? 아, 총알이 다 떨어졌네. 다행이다. 고속탄. 어이씨. 어, 날파리가 물에 빠졌어. 아, 진짜. 귀찮게. 잠깐만. 이거 건져내야지. 어. 아이씨, 물 버리고 올게요. 오케이. 갖다 주고 한번. 아이, 진짜, 여기. 날파리. 상당하죠. 지하라서, 내가 좀, 잡벌레들이 좀, 간간이 있어요. 오케이. 버리고 왔네. 아, 날파리. 빠지니 어떻게 해? 운명이야, 운명. 좋아, 해봅시다. 날파리도 건져냈고. 죄송해요, 날파리 때문에. 날파리가 갑자기 내 물에 빠져버렸어. 동쪽으로! 쭉 가자. 어? 표지판 한번 봐줘야지. 오케이. 이걸 확인해줘야 되겠어. 동쪽으로 가, 몰라.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안 나오지만 동쪽으로 어, 갑니다. 어? 동쪽으로 간 길이 없어. 동쪽으로 간 길이 없는데? 괜찮겠지? 어? 상자다. 고급 회복약. 오! 우와. 다섯 개나 줘. 벗어나자. 길이 없어요. 길이 없네요. 그냥 내려가야 돼. 창세기전은 너무 뭐 서풍의 왕시군 특히 길을 너무 인카운터 제인데다 길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너무 짜증나. 귀찮아, 귀찮아. 아, 아이 맞다니. 뭔가 아쉬워. 맞으면 절대 방어인데. 그니까 절대 방어인데 절대 방어. 잘 가. 다 알았잖아. 어. 가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서. 이거 이쪽? 글로 간다? 안 가자, 안 가자. 여기서 동쪽으로. 빠밤빵. 이 실버가 만화만 있었으면 꽤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동으로 가. 안 나오는 방법은 없어. 왜 안 나오지? 일단 이게 최선의 방법이야. 그냥 동으로 가야지. 동으로. 안 그러면 어디서부터 길이 꼬이는지 알 수가 없어. 어차피 그래. 어차피 어디서부터 길이 꼬인 건지 알 수가 없어. 갈 수 있을 거야. 이걸로 가겠지. 어, 좋아. 오, 실버 레벨업. 갑시다, 쭉쭉. 동으로. 동.
내려가서 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길이 되네. 내려가면 동쪽으로 가는 길이 있을 거야. 그래야 돼. 없는데. 그래야만 해. 솔직히 어디 있는 거야 게이시르 시티. 게이시르 시티를 내놓으라고. 어. 필살기 눌렀는데 나 분명히. 나 분명히 필살기를 누른 것 같은데. 잘못 눌렀어. 라임이랑 금감탄. 이 게임은 널 실수를 허락 넘어가지 않아. 핫택은 실수를 되게 잘 넘어가던데. 그러니까 이 게임은 자비가 없어. 이정표에 나오지가 않아요. 게인시르 시티 동쪽으로 가야 된다는데 동쪽으로 갈 수가 없어. 동쪽으로 못 가게. 카라카스수 여기서도 동쪽? 여기서 동쪽 가면 저기 아니야? 원래 그 시작하는 마을? 니코시아는 게이시르 시티 건너 대륙 남단에 있다. 먼저 게이시르 시티를 찾도록 하자. 나도 알아. 근데 그 게이시르 시티를 못 찾겠다니까. 니가 동쪽으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없잖아. 또 만났어. 푸지푸지 보려고 했더니만 다 뭉쳤다 이것들. 너네 좋아 끝났다. 보내버리자. 마법 파이어필드. 과연? 오, 아.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아, 진짜 이거 전체 마법이 전체 마법이 아니야. 미스 그 개인 마법이야. 아,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미스가 꼭 났고. 다만도 골을 본 적이 없네. 의미가 없어, 전체 마법. 대기! 붙자! 카라카스 지방으로 나오는데. 동쪽. 뭔가 불안하다,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난 모르지. 뭔가 느낌이 쎄해. 쎄해다 쎄해 진짜. 등줄기를 타고 오는 무언가가 있어 지금.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차가워. 패서 좀 있어. 패서 끝. 오, 에스맨을 다 레벨업. 길이 없는데? 뭐야, 막힌 길이야? 고난이다. 고난 행군이야 지금. 도시 한번 가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어렸을 때 짜증낸 이유를 알 것 같아. 역시 길이 개판이고. 정말 지도 하나 없는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다니. 에너지 볼트! 빠샤. 아, 역시 에스메랄다. 알겠어요, 시라우니. 찾고 있잖아요. 어? 동쪽? 막힌 길. 길도 꾸불꾸불하게 만들어놨어. 일부러 걸리게 하려고. 아, 양아치 같아. 어떻게 링카운트 걸리게 하려고. 아, 이거 옛날에 어떻게 했냐. 근성을 한거지. 근성. 내가 대견스러워. 그때는 사실 이런거에 대해 사실 별 느낌이 없었던거야. 익숙했어. 그리고 이런 게임이 많았거든. 사실 지금은 워낙 많은 게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불편한거를 이제 몸이 이미 느끼고 있어. 당연하게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 한 마리밖에 못 죽였어. 아, 두 마리는 죽였어야 되는데. 그 차이지, 그 차이. 추억으로 감싸기엔 너무 불편해. 아, 추억으로 감싸기엔 너무 너무 불편해, 솔직히. 사실 그때도 짜증났었는데. 그때 짜증내는 사람 엄청 많았어. 그때도 짜증났었는데 뭐. 그래도 뭐
이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뭐 이 정도는 뭐 그래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네. 그렇게는 또 훌렁훌렁 넘어간 거지. 지금 이렇게 나면 쌍욕 먹죠. 의미 없는 뭐랄 빠샤 인카운터와 저런 걸 너무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사실 내 구조도 그지 같지. 대놓고 인카운터 걸리란 건데. 아니야 자연을 형상화 시킨 걸 거야. 자연을. 야 아무리 꾸불꾸불해도 그렇지. 아무리 나무가 막고 있다고 그러더라도 길이 없네. 아니야 자연을 형상화 시킨 거야. 이리로 가자. 근데 옛날 영웅전설 봐도 길은 다 이랬어. 약간 옛날 게임들이 왠지 모르게 이렇게 꾸불꾸불을 좋아했어. 어떻게든 헤매게 하려고. 그렇지. 옛날에는 그 스토리의 방대함으로 플레이 타임을 늘린 게 아니야. 지금 보면 이런 걸로 늘린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만 그렇지 또 뭐야 창세기전 3는 괜찮잖아. 이 방식이 아니니까. 아 뭐 죽였네. 그때가 좋았지. 그게 좋았지. 얘네 삼속동이 항상 같이 나와서 너무 짜증나. 귀찮아. 와. 대기. 잘 가. 뭐 후퇴했을까? 이 세 마리 너무 귀찮다, 진짜. 회복력 획득. 제발. 기리체들의 온곡을 반하자. 뭔가 동쪽으로 가고 있어. 끝이 없다. 끝이 없는 방황길이. 후퇴! 이 세 마리는 도망가야 돼. 빠르게 후퇴한다. 오! 이 정표다. 제발. 게이시드 시트가 있기를. 남쪽! 있어. 다행히 제대로 왔어. 삥 돌아온 건 아니겠지? 삥 돌아온 거? 모르지, 그건. 오, 또 있어. 하나씩 좀 다녀올게요. 야. 뭐 얘네는 뭐? 대구가 강아지. 탄검. 아 실버는 진짜 잘 막아. 후퇴할까? 후퇴하자. 귀찮다. 북서 프리토리아. 남쪽 게이시르. 남으로 갑시다. 네, 서풍입니다. 오랜만에 보시죠. 후퇴하죠. 아, 뭐 이 정표만 보려고 하면 이래. 후퇴. 귀찮아. 이 정표는 아니겠지만, 게이시르 시티. 이것부터는 게이시르 시티입니다. 네, 사기 메랄드 있습니다. 마녀죠. 저장.